예, 본문을 보겠습니다. Survival Story from Hurricane Sandy. 네,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자, Christine did not know if Mike survived. 자,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왔네. Christine은 did not know, 몰랐다. If, 인지지. 마이크가 살았는지, 생존하였는지 몰랐다. 중요하죠. If, 인지 아닌지. She called the number on the note. 자, 전면구죠. 그 쪽지에 있는 번호로 전화했다. But, 그러나, no one answered, 부정을 해야 되죠? 어느 사람도, 사람이야, 어떤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She then posted the note and the story on her SNS. 했네? 자, 된. 그리고 나서 해도 되고요. 그러자 해도 됐습니다. 어떤 게 편하세요? 아무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She, 누구야? She, Christine죠. 예. 그리고 나서 또는 그러자. She, 그녀는 post 했다. 게시했다. 무엇을? 요두 개입니다. The note and the story. 그 쪽지와 이야기를 어디다가 올렸느냐? 그녀의 SNS에다가. SNS에 note와 story, 쪽지와 이야기를 게시했다. 되죠? 예. 비교적 평이했어요. 자, 본문 2는 짧아요. 그러니까 빨리 좀 나가봅시다. 예. 어려운 구문 냅두고요. 빨리 하고요. The sad message made the rounds on social media for some time, 콤마 찍고, before falling into the hands of a local radio station show host. 음이 일찍 끝내려고 했더니 어렵네요. 자, 이제 천천히 봅시다. 먼저 make the rounds라는 표현은요, 소문이 돌다. 저 여기저기 돌아댕기다 이런 말이요. Make the round, 1라운드, 2라운드죠? Round, round. 예. Make the round라는 말은 뜻이 뭐라고? 소문이 돌다. 저 소문이 돌다. 여기 살짝 볼까요? 이 정도까지는. 예. Make the rounds 밑에 보세요. Make the rounds 무슨 뜻? 예. 회자되다 이란 말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퍼지다. 예, 소문이 돌다. 퍼지다라는 말이 낫겠네. Spread, 그죠? Spread. 자, 봅시다. 그 슬픈 메시지가, 그 슬픈 이야기가, 됐나요? 그 메시지가 made the rounds. 퍼졌다. 들었나요? 나돌아댕겼다. 네. 어디에서? On social media에서. Social media에서. For some time, 얼마 동안. 얼마 동안 social media에서 퍼졌다. 돌아댕겼다. 됐나요? 근데, 뭐 하기 전까지 그랬나? Falling, 떨어지기 전까지. 직역합니다, 직역. 어디로? 손 안으로. 누구의 손 안으로? Local radio station show host의 손 안으로. 해석해 봅시다. 현지의 지역의 라디오 방송국 쇼 호스트 진행자입니다. 한 라디오 지역 라디오 방송국 쇼 진행자의 손 안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슬픈 메시지가 For some time, 얼마 동안 소셜 미디어에서 나돌아댕겼다, 퍼졌다. 됐나요? 요거 순차 직독직기 연습하세요. 이 느낌 아시죠? 예. 수중으로, 손안으로 떨어졌다. 그 말은 손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죠. 예. 다음, 이거 연습해 보셔야 돼. After several tries, 명사입니다. Several, some이고요. 또는 a few. 몇 번의 노력길 한 후에, 몇 번의 시도 후에, The radio show host는 그 라디오 쇼 진행자는 finally 마침내 locate 했다. 이거 found입니다. 찾았다. 마이크를. 그리고 heard his story.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합니다. 저, 예. locate라는 말은 정확한 위치를 찾다야, 아니, 찾았다야. located. 다시 한번요. 몇 번의 시도 후에 그 라디오 쇼 진행자는 마침내 마이크를 찾아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됐나요? 예. 여기까지가 지금 여러분 교재 10페이지의 본문 두 번째였습니다. 바로 넘겨보세요. 예. 그 다음 페이지. 자. 11페이지 보면요. On the day of the storm, 직역하십시오. 그 폭풍의 날에, 즉 번역하면 폭풍이 온 날,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에, 됐나요? Mike was watching the news on the TV, 됐나요? When he heard a loud noise outside. 그 주인공이 마이크였네. 예.
마이크는 뭐 하고 있었다? 보고 있었다. 무엇을? 뉴스를 뭘로? TV에서 TV로. TV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과거 진행형. 자, 그런데 그때 해도 되고요. 원래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중급 이상의 독해에서 여기다 반점 찍고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하면서 쭉 해석해 버렸는데 지금 있는 데로 가봅시다. 아직은 아니니까. 예. 그가 TV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고 있었습니다. 자, 뭐 했을 때? 예, 그가 들었을 때. 무엇을? 한큰 소음을. 어디서? 바깥에서. 자, 그가 바깥에서 한큰 소음을 들었을 때 그는 뭐 하고 있었다? 마이크는 TV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됐죠? He went to the door. 그는 갔다. 문 앞으로 갔다. 문으로 갔다. 왜 갔을까? 이동의 동사 뒤에 to 부정사니까 목적을 나타내지. 보려고, 알려고 갔다. 이건 알아보기 위해죠. 알려고 갔다. 자, 알려고 갔는데 왔나 왔네? 가로치고 V1 was, V2 없어. 그 소음이 모두 What about what? 무엇에 관한 것인지 음사입니다. 그 소음이 모두 무엇에 관한 것인지 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문으로 갔습니다. 됐나요? 해석 잘하세요. 자, 그 밑에 조금 어려운 게 있나요? As soon as 주어 동사는 주어가 동사 하자마자 이 뜻이에요, 여기. 예, 노트 있죠? 주어가 동사 하자마자. 자, 마이크, 그가 문을 열자마자. As soon as 해보세요. He was not able to move. 자, be able to는 can입니다. 얘가 was 과거형이니까 could로 바뀌겠지? 예, 뭔말수 있었다. 근데 not이 있어요. 그러니까 can't, couldn't겠지. 뭔말수 없었다. He was not able to move. 그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문을 열었을 때. 자, 왜 그랬을까? The water in the street outside his house. 물이. 그의 집 밖에 있는 길거리의 물이. 길거리에 있는 물이. was high. 높았고, 높았어요. 그리고 had risen quickly. 재빠르게 뭐 했어 버렸다? 뭐 했었다? Rise, rose, risen, 이죠? 예, 불다, 예, 오락 올라가다, 불었다, 올라갔다, risen, 예. 과거처럼 해야지, 올랐다. 그만, had pp니까요. 집 밖에 있는 길거리에 물이 수위가 높았고, 그리고 재빠르게 뭐 했었던 것이다? 예, 불었던 것이다. 올라왔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 내용인 줄 아시고, 밑에 보세요. 자, in a moment, 한순간에, 그러니까 금방, 그 말이죠? 순식간에 그말 해도 되죠? 곧, 또는 한순간에, 순식간에. The water rose to the level of the door. 됐죠, 이제? Come much ago, starting to fill his house. 분석하면 나왔잖아요? 물이 문의 높이까지 불었고, 그리하여 starting to fill his house, 그의 집을 채우기 시작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한동안입니다. 그리고 나서, the water carried him back to his kitchen. 직역합시다. carry는 옮기다, 나르다잖아요. 그리고 나서 물이 옮겼다, 그를 다시. 그 말이에요. 그냥 back, 되돌려, 다시. 어디로? 그의 집, 부엌으로. 부엌으로 그를 다시 옮겨놓았다. 저 물에 휩쓸려서 부엌으로 떠밀려 간 겁니다. 됐죠? The entire house will soon be under water. 직역합니다. 요거는 부사구니까 빼고 놓고 보면 would be under water야. entire는 all이고요. 또는 whole이고. 집 전체가, 모든 집이 그 말이니까 집 전체가 곧 would be underwater. 물 속으로 있을 것이었다. 있을 예정이었다. 요. 이제 곧집 전체가 물에 잠길 것이었다. 됩니다. 곧물 아래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은 곧 물에 잠길 것이었다 하세요. He realized he had to escape. 그는 깨달았다. 뭐라고? 그가 had to escape. 탈출해야만 한다고 깨달았다. 탈출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승략이에요. 예. 여기서 굳이나 도망쳐라고 했는데 escape 도망치다의 뜻도 있지만요.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escape를 탈출하다 정도로 보시는 게좀 합당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본문이 끝났어요. 되게 빨리 끝났죠? 예, 본문이 여기까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열!